개성이 강한 요즘 아이들. 하지만 같은 교실 같은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진 않나요? 여기 학생들에게 맞는 반짝반짝한 창의적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김강혜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충북에 딱 하나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 은여울중학교. 경력 17년 차의 베테랑 체육교사인 김강혜 선생님이 주인공입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선생님. 나는 수요부터 그리고 나로부터 안동의 학명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위해 왔습니다.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연식전구라는 체육특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운동으로 이제 체육교육과에 가면서 이제 교직을 이수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함께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업이 아닌가 해서. 교과서 안에서 교육의 해답을 찾았던 그녀가 이 학교로 부임하면서 교육에 대한 눈을 새롭게 떴다는데요. 주말마다 대안교육이 무엇인지 공부하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테프팀부터 함께해서 학교에 와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그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의 마음도 잘 살피고 또 지도해주고 하시기 때문에 정말 너무도 우리 은여울에 딱 맞는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을 들고 용기 있게 누가 먼저 할까요? 민경이부터 할까요? 안녕. 안녕. 매일 1교시에 열린다는 아침 모임 수업. 철학도 암송하고 날씨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스승과 친구 칭찬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데요. 제자를 칭찬하기는 쉬워도 제자의 칭찬을 받는 스승. 좀 쑥스럽지 않을까요? 나 자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라보는 나, 이제 뭐 나의 행동이라든지 나의 삶 자체가 아이들한테 큰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칭찬을 받은 선생님과 학생은 자신을 다 돌아보면서 즐겁게 학교생활하겠네요. 전교생 34명, 선생님 15명 모두가 참여하는 아침 모임. 왜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매일 아침 1교시에 이루어지는 아침 모임이라는 수업인데요. 하루 일정들을 알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미리 예측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다음에 칭찬하기를 통해서 또 작지만 서로 고맙고 감사한 점들을 서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칭찬만으로도 기분 좋은데 누군가 이렇게 진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을 적은 편지까지 놓고 갔네요. 아이고 아이고 예쁜 학생들.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거부반응도 없고 이제 되게 편하게 와서 이야기하고 아이들끼리 역동은 많지만 이제 선생님의 따뜻함, 고마움 이런 것들 다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모른 척해도 고마움 다 알죠. 이 학교의 독특한 수업은 계속되는데요. 국어, 영어, 사회만 정규 교과입니다. 지금은 통합 수업 시간인데요. 김강혜 선생님이 학생들과 컬링 국가대항전을 열었습니다. 네, 10점. 지금 현재 10점. 컬링의 기본 규칙은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 세부 규칙을 만들고 갈등을 조정해서 게임하는 모습이 참 이채로운데요. 더 독특한 건 이 수업에 무려 9명의 다른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한다는 것. 이런 수업 학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이 학교에서 추구하는 게 그런 인성,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들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준다는 거. 준표가 학습적으로 조금 떨어져요. 솔직히 선생님들이 쩔쩔쩔쩔쩔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츰차츰 이렇게 수업하는 거를 보니까 정말 잘 보냈다. 초등학교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서 또 싸우기도 했고 그렇지만 많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안심시키기 위한 학생들의 이벤트. 3일 쉬는 동안 집에 가서 부모님께 효도권을 잘 실천하시고 뒷면에 부모님의 여러분의 실천한 거에 대해 주말 부모님을 만나면 해드리고 싶은 것을 쿠폰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 이거 무뚝뚝한 학생들에겐 마음 표현하기 딱 좋은 방법이겠는데요. 이거 오늘 해보니까 어떤지 좀 소감 좀 말해줄래요? 부모님한테 전하지 못했던 걸 이걸로 전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고. 요 녀석들, 부모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아유, 기특해라. 자기만 봐달라 라고 이렇게 그 아우성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교실 내에. 그런 아이들이 되게 배우면서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아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학교를 생각했고 이 학교를 만들게 된 거죠. 선생님들의 회의 시간, 각각의 개성이 충만한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얘기 나누는데요. 이번 평가는 선생님들이 하는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좀 직접 참여하는 그런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평가 대상, 평가 방법, 평가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제안도 나옵니다.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나머지 것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평가를 하는 게 아이들도 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하는 애가 있고 발표하는 애가 있는데 시간상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걸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생 자신에게 또 친구에게 점수를 주면 경쟁보단 함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네요. 뮤지컬 연습 시간. 학생들이 오랜 시간 연습해 1년에 한 번씩 뮤지컬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틀에 박혀있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대안학교의 수업. 학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만큼 정말 어려운데요. 그녀는 엄마의 마음으로 눈빛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내려 노력합니다. 제가 이제 세 자녀의 엄마긴 한데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하고 비슷한 또래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보이는 이제 행동이나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 뭐 우리 학교 아이들도 이랬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 이렇게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3학년만 참여하는 집단 수업 시간.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지만 친구들에게 꼭 이해받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건지. 주제는 다름과 차이에 대한 얘기. 틀리다는 의미가 담긴 차이라는 말보단 다름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요. 하람이는 친구들과 어떤 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시끄러운 거랑 활발한 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름을 알고 인정하면 해답이 보인다는 것.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공감의 중요성과 배려와 이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야, 학생의 설명이 참 기특합니다. 저희 이제 공동체 이제 철학의 마지막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이제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매일매일 이제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성장하면서 이제 좋은 교사,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공교육에서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대안교육.
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커가는 김강혜 선생님이 있어 안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에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 은여울 중학교라면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나요? 김강혜 선생님,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 잘 부탁드립니다.